만약에 제가 발목 골절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제 발을 다 농림나사를 받고 저도.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발로병원의 김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농는나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형외과에서는 주로 이제 뼈에 대한 수술을 합니다. 뼈에 대한 수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뼈가 붙을 때까지 뼈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썼던 거는 금속나사죠. 강력하게 뼈를 잡아주고 엑스레이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그 부위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으면 나중에 뽑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온 게 이제 농는나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농는나사가 개발이 된 건 저희가 이제 망간으로 한 거잖아요. 혹시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없습니다. 선생님 있으세요? 아니, 저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그 망간으로 농는나사를 썼더니 그 농는나사가 녹으면서 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상처가 안 좋아지고 환자들한테 나쁜 영향이 간다. 이런 이제 논문들이 나오면서 농는나사라는 거는 의사들 사회 내에서도 뭔가 안 좋은 것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었죠. 요새는 새로운 스타일의 농는나사가 나왔잖아요. 초반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사탕수수 같은 이제 성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 한 3-4년 전부터 이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고 안정적인 제품들이 나왔어요. 그 이제 농는나사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을 가졌던 그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뽑아도 된다 해도 뽑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 제품은 꼭 뽑아야 되는 이유는 특별하게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나사들이 뭐냐면 다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의 장점이 뭐냐면 뼈하고 친화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떤 뼈가 이제 치유되는 데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6개월, 1년, 2년 지나다 보면 뼈하고 수하고 완전 붙어버려갖고 나중에 뽑으려고도 안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하면 좀 안 뽑아도 되고 몸에 남아있지 않은 걸 제가 찾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좀 사용을 많이 해보셨나요? 네, 농는나사를 많이 사용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외국인보다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뼈 안에 뭘 박아놨을 때 이게 돌출이 되고 부딪혀서 불편감을 느낄 확률이 많아서 저희가 뽑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뽑는 수술이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병원에 입원해야죠. 상처도 관리를 해야죠. 이제 뼈 주변에 신경이 있잖아요. 저희가 첫 수술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뽑으러 들어갈 때에는 그 주변이 유착이 돼서 신경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뽑을 때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경이 다칠 곳이 많은 곳은 제가 가능하면 농는나사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을 많이 안 받는 곳, 그래서 발가락이라든지 발등에 있는 뼈의 골절 또는 무죄반증 이런 곳에도 저희는 이제 농는나사를 많이 쓰죠. 선생님은 어떤 때 주로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소아정외과를 같이 이제 전공했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한테 좀 많이 쓰죠. 웬만하면 애들이 나중에 커서 뭘 할지 모르잖아요.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일 수도 있고 한데 금속이 남아있으면 좀 찝찝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이제 녹는 거를 좀 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뼈가 좀 되게 약해요. 말랑말랑합니다. 약할수록 조금 단단한 걸 고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좀 말랑말랑한 부분을 일단은 금속을 임시적으로 잡아놨다가 나머지 주위를 이렇게 이제 녹는 모습을 딱 박아놓고 나중에 다 맞춰지고 나서 그걸 싹 빼버립니다. 수술을 하고 나중에 어떤 경과를 볼 적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MRI를 찍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금속이 산란이 돼갖고 보고 자는 부분이 검게 안 보입니다. 근데 만약 녹는 나사를 쏘고 나면 그런 산란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녹는 나사는 아주 획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탕수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농는나사가 과연 강도가 세겠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써보면 금속나사만큼의 그런 강력하게 조여주는 손맛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박살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릎 아래쪽에 있는 곳 그리고 팔꿈치 아래쪽에 있는 곳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농는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가 환자분들의 치료와 재료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